모르긴 이도 우리 엄니들이 산 세상을 요새 사람들한테 살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 도망가 볼 거요. 어찌든 해서 먹고 살아야 쓰겠다 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일만 했어요. 일에 묻혀버린 게 뭐 힘든지 뭐든지도 모르고 어찌든 해서 내 새끼들 때는 가난 안 물어줘야 쓰겠다 하고. 간디 그때는 나만 그러자니 다 억울하고 살 때라 외롭든 않으셨더라니요. 애나 복작복작 사는 재미가 더 있으셨더랍니다. 농사도 품앗이 해가지고 논도 갈고 논도 모두 심고 보리 같은 것도 오면은 같이 품앗이서 오고 밤에도 치고 낮에는 못 심고 밤에 타자고 하고. 힘이 되었던 유재 행님들이 하나 둘 떠나셔불고 이른이 다 된 송님 덕이 요 동네 막내란디요. 아주 중은 책임을 맡고 계시답니다. 3년 전부터 분회장을 허락해서 저는 못 옵니다 그런 게 어째서 못 해간 게 저는 일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잠깐 하고 온 게 못 얻었습니다 한 게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게 허락해서 지금 분회장 은 제가 한 3년 됐네요. 부장 사람도 줄고 마을이 쫄아져도 대대로 이어온 정은 여전하답니다. 세월 속에서 더 짙고 단단해진 그 따순 마음 만내러 오늘도 마실 가요이. 했다 산으로 들러 싸먹싸먹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이. 또 봄이 오면 우리 엄니들은 약속이나 한댔기 요 마늘밭에 안 가 계시더란 게요. 풋마늘이요. 풋마늘이요. 이것이 숙제도 해먹고 김치도 삶아먹고 그럼 맛있어 시방 먹을 때요. 봄잎 맛 돋기로는 요만한 찬이 없제라니. 근데 우리 엄니도 애기 때 편히 살다가 요리 시집어갖고 매운맛 좀 보셨담서라. 아이고 일해 먹고 일도 못 하는 사람이 일해 먹고 살란 게 부끄럽고 하죠. 우리 집 아저씨는 군대 가버리고 걔들 낳고 군대 갔어. 근데 그때는 7년인가 6년인가 살았지 군대가. 그래갖고 가갖고 또 와갖고 또 애기 나가 부르고 그러고 내가 혼자 많이 살았어. 애기들 데리고 참말로 이런 시절이었답니다. 서방님이 은하이 차가고 순했는디 인생에 딱 한 번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네요. 한 번은 우리 집 아랫집에서 재끼방을 붙여갖고 재끼를 하더라고. 그래서 찾으러 간 게 없다고 안 가르쳐줘 감춰버리고 그래갖고는 돈을 쪼까 잃었던가요. 그놈 잃었는 게 이제 그놈 갚으려고 노무 집으로 애업 나가버렸어. 끝판에는 못 갚았어. 그놈 내가 거시기에서 갚았지 삼시로. 서방님 딴에는 그 일이 얼마나 미안했던가 평생을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으셨답니다. 이러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 나보다 이런다고 방부이라고 하고 나 할 일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놈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면 또 나는 안 좋지. 나는 해버려야 하는데 나 일 욕심도 많고 다 욕심 많아. 무시던디. 그러게 지독은 가난도 이겨내고 자석들도 다 예우고 짠 살만해졌다 싶을 때기 또 한 번 시련이 닥치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가을도 안 닫혔는데 막 농사질라게 걸음을 뛰어간다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던 값도 많은 나는 모르고
무슨 농사들 당하버렸는지 그런 걸 띄어라오. 그런 게 아니 띄었나야 한다고 곧 모순 군다고 막 그래. 그래서 입만 좀 말로 군다기 때 검사기 해본 게 치매라고. 아이고 눈치라도 빨라서 일찍이 손을 쪘으면 쓸 거인데 같이 사는 서방님 치매기도 모르고 그조차 다 당신 탓만 같으시답니다. 들어가게 들어오지. 어? 조카 일어나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해요. 왜? 일어나. 일어나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제 바깥에만 나가면 충성한다고 마다 그래. 암시랑 안 타게. 춥디요? 예. 예. 바람이 부럽디다. 그래요? 예. 바람 조심해야 돼. 응. 가르쳤어요. 잘했어. 예. 미안해요. 잠만 자고. 아니 잘했어. 괜찮아. 예, 잘했어요? 응. 예. 아미요. 잠만 이뻐. 퍼자고. 아니 이뻐 이뻐. 자는 것도 이뻐. 걱정 말고 잠만 자 그러면. 그럴라. 예. 그래도 다행인 거이. 크게 속 안 썩이고. 여라고 만화님만 보라고 계신다네요. 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답니다. 얼마나 없으면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환자 어떻게 살아 못 살지. 못 산다겠어. 나 없으면 못 산다겠어. 젊었을 때도. 시방도 나가 불란 게 얻어갖고 살아면 아이 소용 없다게. 좀만 주셔. 요즘은 부쩍 더 수는 양이 되셔붙답니다. 청암떡은 어르신이 요만치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도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부건 없어요? 그런 거 안 할 것도 있네. 가만 안 오고 여대로 삽지다니. 고맙소. 한나고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그러고 살지. 그러고 우리 마구한테 잘 가고. 여보. 예? 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깨라. 예. 고맙소. 이 말 잘 듣고. 잘 들을게라. 청암 양반. 더도 말고 딱 지금 맹이로 청암떡 이해 주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2살 학씨가 요 동네로 시집 와갖고 악착같이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본 게 여든이 다 되어버렸더랍니다. 지금 그 환경을 살다가면 못 살아. 우리 할머니가 87살에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67에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87에 돌아가시고 아저씨는 50살에 세상을 떠났어. 애기들 떠났네. 놔두고. 어쨌든지 내야 식구는 안궁계약었다는 다짐 한나로 살아오셨단디요. 그 어머니 세상 손을 내어준 많은 유재들이 있으셨다네요. 운은 못 산 게 맨 보리밥만 먹고 사는데 허수건다고 해갖고 밥도 쌀밥도 해서 갖다주고 떡도 해서 갖다주고 그러고 해놓은 게 어르신들하고 정을 들고 살았어. 우리 식구들이 일을 못했어. 그게 오직 내가만 해야 하는데 옆에 와서 도와주시고 생전 안 잊어져.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있으면 이러고 저러고 하라고 가르쳐주시고. 그랬던 유재분들이 하나둘 떠나시고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던가. 오래전에 찍었던 마을 방송을 백방으로 찾아 헤매셨답니다. 아이 나 이만저만 하는데 프로그램 그 전에 한남이 보고 잡은디 못 본다. 우치고 해야 찾는다냐 근데. 언니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그래. 그 동생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디. 그래서 방송국에다 전화를 내가 한번 해봤어. 저기 CD로 해서 보내준다거든. 얼마나 반갑게 알았대. 내 주소로 해서 보내줬어. 얼마나 즐거웠다. 이거 왔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놈을 갖고 가서
이장님한테 들어보라고 한 게 지들을 들어보래. 우리 마을치가 아니고 하모 마을치여. 어미 그때 그 허망한 마음으로 어디다 감소를 할 것이오. 어미 방송 날짜도 정확히 모르는 데다가 PD 이름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거이라고는 약과 만드는 것을 촬영했다는 거이라니. 글자 한자를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하다가 약자는 썼는데 과자를 쓰려는 게 글씨가 안 돼야. 그래서 암만 거지게도 안 되긴 하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친구가 와서 과자를 써줘서 이 문자를 글자 완성을 했었다고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주세요.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헤헤이 마을 이름 밖에 모른다면서 쉽게 찾아질란가? 그래도 어느 데까지 해봐야지요. 이거 맞을까요? 맞죠. 어미 그때 가져가는 것을 보겠네. 우리 저 앞산에 올라가는 것인구만. 우리 유천성님 지금 94살인가 다쁜 양반이 지금 산에 올라가고 지겠네. 어머니도 나오시구만요. 나도 그 산에 갔대. 산에 가서 다 거치게 하고. 아이고. 그러고 지금 이런 나든 한 살나 두 살나 다 샜는가 모르고서 그 언니도 여기 산에는 같이 가고 있구만은 그 언니도 살다 지금 2, 3년 전에 돌아가지고 안 계시고 그게 하나하나가 추억이 새로워. 흠이 벌써 13년 전 방송이랍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짱짱하셨는데요. 뭐다 젖을 떠나불고 홀로 남은 세월이 그저 야속하시답니다. 돌아가신 형님들도 보고 싶고 언니들도 보고 싶고 마을 주민들이가 다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산으로 요양원으로 모두 흩어져갖고 해가 내가만 텅 비었어.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더니 피디님을 만나서 이것을 보게 되었군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이거 참 우리 초포터 그리움이 적게라도 달래지셨다면 지들도 그만큼 큰 기쁨이 없지라니.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요? 뭐들 하겠어? 아 어르신 일하는 거 좀 찍으러 왔어요. 그래요? 네. 어머 어쩌게 북감자 놔. 북감자 심어. 좀 빨간 북감자. 그새 80고개가 갇혀온 유평댁인데요. 당신 몸은 돌볼 새도 없이 시집 와서 평상을 요라고 일 속에서 살아오셨답니다. 이 농사 짓고 땅도 없은 게 돈 벌어야 먹고 산 게 너가 내 일등이고 해왔지야 뭐 허당한테 나가서 장사라도 해먹고 한지 형은 있어야 뭐 장사해 먹고 산지 허당씨 이름자리 기울은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착했어. 술도 먹고 그렇고 허지기도 않고 없지도 않고 착하디 착해갖고 회 먹고 살라고 일만 죽게 했어. 그래도 서방님이 평생 한눈판 일 없이 든든하니 받쳐준 덕에 일에 재미가 붙고 살림도 불어서 그럭저럭 살만하셨다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뭐하고 계셨어요? 들어왔잖냐. 어머니는 일하시고 아버지 놀고 계셨어요? 야, 내가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다 해놓고 거기서 또 나는 다 모든 게 예, 하나 먹어. 집에도 저도 먹으라고요? 응, 응, 응. 하나 먹어봐.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 응.
우리 어르신은 요 만난 바나나를 절대 안 자신다니. 식성도 까롭고 고집도 세심주신디 엄니가 다 맞춰주신 게 탈 없이 살아오셨답니다. 결혼에 한 대가 한 60년, 61년 되었지도 뭐 한번 싸우질 않으신 거 아니야? 안 싸웠어. 속으로 나빠도 그냥 속으로 참아불고 큰 소리 안 내고 그렇고 말 넘어가버려 그냥. 그럴대로 그냥. 그런 게 조용하지. 그야말로 뭐 천생연분이지. 천생연분은 하늘이 내려준다겠는디. 그래도 요렇게 두 분이 서로 맞춰가면서 맨들어가는 천생연분이 더 조합이네요. 차밭에 놀러 가서 찍은 것이구만. 사진 본 게 옛날 생각나지. 그때만 해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자기도 가도 못 가겠네. 왜 못 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못 가지. 속절없이 가본 세월만 야속 어제라니. 평상을 일로만 산 유평양반도 요새는 무장 만화님 건강이 걱정이시랍니다. 이제 올까장만 오고 하여튼 이제 그만 둬보려고 이제. 돈을 떠서 못 사먹겠어. 무대겠어. 해서 먹어야지 땅이 쓴 게. 요마이나 일과쓰면은 이제 잔 쉬셔도 되제라잉. 그 보쇼 젊을 때 두 분 본 게 얼마나 좋소. 건강하게 백년해로 오셔야지라잉. 이제 일 그만 좀만 하고 이제 아내도 여튼 우리 뭐 충분히 먹고 사는 게 고생 그만하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응. 이제 평생 다만 한 해라도 살다가 죽게. 예, 그럽시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편히 좋게 삽시다. 이제 두 분한테 찾아온 인생의 봄날을 후회 없이 즐겨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인연도 서로의 노력과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 이제라니. 그 어떤 인연도 귀연히 여기고 아름답게 꽃피울 줄 아는 우리 엄니들의 마음밭은 오늘도 화창한 봄날입니다.